왜냐면 싸우지 마. 예쁘면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아, 잘 알아서 잘 건데. 맞아요. 쫄면은 깊이 들어가 버렸어. 언니가 싫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요. 맞아요. 저희 이제 좀 예뻐져서 돌아왔거든요. 네. 좀 생기 있어졌나요? 나 승윤이 지금 아니, 봤어! 승윤이 뭔가 느낌이 너무 다른데? 좋은데요? 좀 더 고양이 같아. 저는 사실 메이크업보다는 기질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MBTI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는 거지만 이 기질 검사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네. MBTI는 성격이라면 내 성격 밑에 있는 기질. 오, 기질 본성? 그 내 기질을 알면 네. 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뭐 일할 때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기질도 내가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저 이거 너무 필요해요. 네네네. 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해소법이 필요해요. 네. 오늘 말끔하게 해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기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카드를 나인 거 여기 하나, 그다음에 애매한 거 중간에 하나, 아닌 거 하나 해서 세 분류를 해보시겠어요? 아, 이걸 다 하나씩? 네, 하나씩. 오케이. 자, 이거 두 개는 냅두고 승현님 여기서 이게 나인 거잖아요. 네. 아~ 여기서 나인 거 12가지만 뽑아주실래요? 자, 승현님이 이제 12개를 다 하셨어요. 뒤집어 볼게요. 우와. 우와. 뭐, 딱 봐도 어떤 컬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겨울쿨. 아하! 제가 왜 안 알려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알려드리면 고정관념이 약간 생기거든요. 자, 이제는 되고 싶은 나를 12개만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해서요? 네. 쉽지 않구만. 하나를 신중해. 고민하고 신중해. 신중해. 네. 여기서 나는 어떤 느낌이 가장 나아다운 것 같으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어떤 게 가장... 가장 되고 싶은 네, 거예요? 가장 되고 싶은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독특한. 독특하고. 독특한 좋아했었어요. 독특하네, 되게. 자유분방. 자유분방하고. 자, 정윤이, 예진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ICR가 뭔지부터 할게요. 나를 알고 남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회생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게 ICR이에요. 자, 보시면은 창조가는 자유로움. 우리 아까 보시면은 창조가가 많이 나온 사람이 승윤이죠. 자, 우리가 성장의 방향성을 볼 때도 창조가들은 내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영감에 집중을 해요. 승윤님은 어디에 얽매 있는 거 싫어? 그냥. 진짜 싫어요. 승현이한테 공무원 시키잖아요. 아마 이민 갈 거예요. 네. 상담가는 사교적이에요. 예전에 상담가 되게 많이 나오셨죠. 네. 이 상담가들은 모든 걸 친구와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숨이 턱턱. 완전 다르죠. 관계 중심이에요. 아까 승현이 답답해 하셨잖아요. 관계 중심적이면 뭘 미리 좀 느리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 신경도 써야 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행동가가 나한테 목표지향적이에요. 정윤님 같은 경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어디 얽매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행동과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럼 추진력이 빡! 행동가들은 자기 주도적이에요. 행동가들은 성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제가 약간 과정보다 결과주의자예요. 결과주의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네 분 중에 분석가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분석가는 한마디로 계획적이에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네, 우리는. 무계획자들. 분석가는 틀이 딱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이게 극단적인 분석인 거죠. MBTI랑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기질과 성격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MBTI보다 훨씬 쉬우면서 접근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과 이 상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지금 알아볼 거예요. 네, 네. 자, 승현님은 창조가의 기질이 많아요. 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창조가의 기질이 좋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바쁠 마음은 없어. 하지만 내가 행동을 할 때 조금 리더십이 있고 좀 더 성취감이 있는 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 한 명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분석가?
어 맞아요. 약간 잘 알아서 잘 할 건데 자꾸 맞아요. 쫄면은 맞아요. 깊이 들어가 버렸어. 싫어요. 지금 분석가들은 승현님한테 자꾸 뭔가를 해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승현님은 그분한테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지 말고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제가 이 보고서를 해서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제가 알아서 해요 이러면 못 믿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거면 이 분석가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윤이 읽어볼게요. 네. 정윤님은 지금 행동가하고 상담가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성취하고 야망 있는 행동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업무적으로 좀 일적으로 좀 성공하고 싶은. 보시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한테 일이 안 들어와. 아 맞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정윤님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너무 아이디어와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일로 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가의 기질을 많이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지님은 지금 상담가하고 행동가가 같이 있어요. 예지님은 늘 할 때 보면 친구 우선. 맞아. 아니 약간 우선. 그래. 그리고 맨날 친구 챙겨주거나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바보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좀 대이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고민인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정확해요. 네.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기질은 어떤 거예요? 저는 그 창조? 왜냐면 워워 싸우지 마. 예전에는 창조관을 대할 때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내 사업에 활용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예지님은 창조가도 되고 싶거든요. 근데 예지님은 창조가가 없어요. 네. 예지님은 창조가가 필요해요 지금. 완전. 완전. 완전 필요해서 저를 전적으로 맞아요. 이런 친구를 옆에 두시면서 이런 친구가 툭툭 던지고 가면 어 그래 너는 가 그리고 나는 그걸 정리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시키면 돼요. 아 네. 둘이 아름다운 우정.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스타일링부터 커뮤니케이션까지 또 MBTI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검사하고 이야기할 때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다음번에 골격 진단을 하러 와야겠어요. 그게 또 제가 듣기로는 뭐 약간 스트레이트 뭐 이런 게 맞죠? 전문가 나왔네. 오늘 이렇게 퍼스널 컬러 거기다가 이제 스타일링도 좀 조언을 그렇지. 듣고 그다음에 기질 검사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저희가 또 다음번에는 어떤 콘텐츠로 올지 오늘 또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네. 많은데 네.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